레스토랑트고요. 그 다음에 맨의 직업을 보고 뭐라 그런다? 웨이터라 그러죠? 그렇죠? 그 다음에 거를 보고 뭐라 그런다? 거를 보고 뭐라 그래요? 게스트, 손님이라 그러죠. 아. 오케이. 그래서 I'd like는 좋아하냐고 물어보는 게 아니고 뭐와 같은 말이기 때문에 I want 같은 말이라고 그랬죠. 원합니다. Can I take your order? 하고 바꿔 쓸수 있는 거 얘기했었죠. Can I take your order?는 넌 준비됐니? 그렇죠. Are you ready? 뭐 하기 위한? To order. 준비하기 위한, 아니 뭐야, 주문하기 위한 준비됐니? Are you ready to order? May I take your order? Can I take your order? Yes, I am ready. Yes, you can. 여기는 Yes, you can이 생겼죠. Yes, you can take my order. I want the seafood spaghetti and the green salad. Would you like? 여기에 묻는 문장인데도 some이 사용된 이유는 뭐 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권유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Would you like any juice가 아니고 Would you like some juice? 오케이 다음 계속했어 두 번째 오케이. 이번에는 뭐 묻기 좋아하는 거 묻고 답하기입니다. 똑같이 like가 쓰이지만 Would you like가 아닙니다. 그렇죠? Do you like eating seafood? 오케이 eating 대신 쓸수 있는 거 먹는 것의 뜻으로 오면 되는데 맞죠? 그렇죠? 너는 길거리 음식 먹는 것을 좋아하니라고 묻는 거죠? 그럼 먹다가 뭔데? eat인데 먹다를 먹는 것 만드는 방법은 뭐도 있고 eating도 있고 뭐도 있는데 to eat도 있는데 여기에 to eat을 쓸수 있는지는 누구 눈치 봐야 돼? like 눈치 봐야 되죠. 그렇죠? like는 성격이 그래서 이 자리에 뭘 써도 된다? to eat. 아, do you like to eat street food? 오케이. 그래서 여기가 얘가 뭐 좋다 그러죠? 그쵸? 그러니까 난 그래 좋아해라는 표현은 뭐라고 하면 되겠다? Of course I do 하면 되겠죠. Of course 뒤에 생겼던 말, Of course I do. Do you like 라고 물었으니까. Of course I do. 물론 당근 난 좋아하지. 그래서 제일 좋아하는 스트리트푸드를 묻네요. 제일 좋아하는 스트리트푸드 뭐니? What's your favorite street food? So I like 김밥. Best, most 이런 말 생각되겠죠. 또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길거리 음식은 김밥이야. My favorite street food is 김밥 해도 되겠죠. My favorite street food is 김밥. 오케이 진짜? 우와 대단한데. 나가면 한번 보고 구경 좀 시켜줘. 와, 부상했다. 지금 번역기 돌릴 티 너무 나는데. 부상했다. 여기서 뭐가 부상했다지? 어? 로즈 장미 아니야? 어? 그러면 장미란 뜻이야, 이거? 그렇구나. The percentage of 2000 넘는 것 이거 왜 해석 안 했어? 아, 두 문장 한꺼번에 해석하는 거야? 한꺼번에 번역기 돌렸구나? 등록이 영어로 뭐야? 등록이 영어로 뭐야? Registration. 뭐 번역기 돌리는 거뭐별 얘기는 안 하는데 그게 도움이 될까 너한테? 어? 그래? 그럼 그냥 이건 내가 시켜서 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 그치? 진짜? 오, participant의 뜻을 꼭 알아야 되겠다, 그치? 알겠습니다. 일단 뭐 양치기는 했으니까 가보세요. 수고했습니다. 예. 알다고 좀 밝은데. 두 번째.
번째 대화 가보겠습니다. 걸과 보이. 보이의 이름은 에릭이고요. 걸의 이름은 뭔가요? 걸의 이름 안 나오는 것 같네요. 그쵸? 그래, 걸이, 걸이 에릭한테 뭐래요? 에릭? Are you watching a soccer game again? 얘에 대해서 중요한 얘기 좀 해주세요. 좀 이따가. 그니까, 얘에 대해서. 할 말이 있죠? 그쵸? 할 말이 있잖아요. 얘에 대해서. 그쵸? Are you watching a soccer game again? 그랬더니, 에릭이 뭐래요? Yes, I like soccer very much. What's your favorite sport? 하면 되겠죠? It is sport. What's your favorite sport? 그랬더니 뭐래요? I like skating. 예? 네. 양은 다 채웠죠? 오케이. 여기에 skating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세요. 그쵸? 그랬더니 뭐래요? Skating. Oh no, I. 예, I don't like winter sports. 맞나요? Don't like winter sports. 그래서 what doesn't Eric like? 라는 질문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습니까? What doesn't Eric like? 라는 질문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습니까? What doesn't Eric like? 라고 질문해. 무엇을 좋아하지 않니? 그렇죠? What doesn't Eric like? What doesn't he like? He doesn't like winter sports. 뭐? 그 다음에 What does the girl like? What does the girl like?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할 수 있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뭐? She likes skating. 그 다음에 What does Eric like? 라는 질문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습니까? What does Eric like? What does Eric like? What does Eric like? 뭐 뜻이에요? 그렇죠, Eric 뭐 좋아하니? 그러면 뭐? He likes soccer very much. 사람들이 like soccer. 어?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watching에 대한 얘기 좀 해주세요.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럼 1번이냐 2번이냐 이거 묻는 거잖아. 그쵸? 1번이에요 2번이에요? 어? 이 watching은 1번입니까 2번입니까? 네 맘대로 얘기하면 되잖아. 그쵸? 그쵸? 1번이죠? 어? 와칭은 1번입니까? 2번입니까? 1번이죠, 그쵸? 그쵸? 1번이죠? 그쵸? 1번이 뭔데? 그쵸, 뭐뭐 하는 중인이죠. 그쵸? 그래서, are you watching? 너는 보는 것이니, 너 될 수 있고, 너는 보는 중이니, 될 수 있는데, 이때 얘를 보고, 그럼 문법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이런 녀석을 보고, 동명사가 아니고 뭐라 그러는데, 얘를 보고는 현재 분사라 한다 했어요. 현재 분사. 뭐뭐 하는 중인가. 너는 보는 중이니, 그러니까 어떤 시라 했습니다. 뭐뭐 하다라는 말에 ing 붙이면 뭐뭐 하는 중이니라는 어떤 시가 될 수 있고 뭐뭐 하는 것, 보는 것이라는 이름 시가 될 수 있는데 여기는 너는 보는 중이니이기 때문에 현재 부사죠. 하지만 여기에 I like skating 할 때 skating은 나는 스케이트 타는 중인 좋아한다가 아니고 나는 스케이트 타는 것을 좋아한다라는 뜻에 뭐라고 했습니까? 얘를 보고는 뭐라고 했다? 얘는 똑같이 ing 붙여지면 얘는 동명사다. 그 앞에 like가 있죠? 그쵸, 그 앞에 like 있잖아요, 그쵸? 그쵸? 그니까 여기에 있는 녀석 are you, 얘는 are you to watch 됩니까? are you to watch로 쓸 수 있습니까? 안 되죠? 싸우자! 자, 여기 are you to watch 됩니까? 얘? 안 되죠. I like to skate 됩니까? 되죠. 그렇죠. 스케이트 타는 것이 like 성격 좋죠? 그렇죠? 누구처럼? 선생님처럼. 됐습니까? 네, 말도 안 된다 이렇게 되겠네요. Skating. Oh, I don't like winter sports.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커뮤니케이트 빈칸입니다. 얘만 열면 좀 버벅거린 것 같아. 파일이 큰가? 18페이지밖에 안 됐는데?
이게 좀 닫자. 오케이. 그래서 핫산과 핫산스 맘, 수호 세 명이 대화에 나와 있습니다. 등장인물은 세 명입니다. 그래서 핫산이 뭐래요? 맘, this is my friend 수호. 그래서 수호와 핫산스 맘은 처음 만난 관계입니다. 그렇죠? 그랬더니 핫산스 맘이 반갑다고 뭐라 그래요? Hi 수호, our home. 그렇죠? Welcome to our home. 여기 환영했겠죠? 그때 수호가 뭐래요? Thank you, Mrs. Kaya. 그래서 핫산스 엄마의 이름이 알 수 있습니다. 핫산스 mom's name is Kaya. 그래서 Kaya가 뭐래요? Hungry? Let's have dinner. 아, 여기에 have의 뜻은? 그렇죠. Let's eat의 뜻이죠. 그렇습니까? 그냥 이거 뭐뭐 하다니까 좀 이따 뭐 물어보겠죠, 이거. 괜찮아. 그렇죠? Let's have dinner. 뭐 물어보면 여러분들 바로 대답해 주세요. 됐습니까? 뭐 물어볼지는 알죠? 그렇죠? 준비는 알지? 그렇죠? Let's have dinner. 그 다음에 Would you like some Turkish food? 라고 그러네요. 뭐래요? Would you like some Turkish food? 여기에 some에 대한 얘기 좀 해주세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Would you like 하고 Do you like의 차이점도 얘기해 주세요. 됐습니까? Would you like와 Do you like가 뭐가 다른지 얘기해 주세요. 됐습니까? 그때 수호가 뭐래요? Yes, please. I don't know much about Turkish food, but I like kebabs. 케밥은 뭐의 일종이다? 푸드의 한 종류죠. 그렇죠? Kebab is a kind of 또는 Kebab is one kind of Turkish food. 됐습니까? 오케이, 그랬으니 카야 씨가 뭐래요? Right? We have some kebabs. 그랬더니 핫산이 이제 식사가 끝났나 봐요. 그렇죠? 식사가 끝나고 핫산이 뭐래요? So, would you like some spelling D-E? 그렇죠. S-S-E-R-T-2. 그랬더니 그러면서 계속 물어봅니다. 뭐 묻기? 좋아하는 거 묻기죠? 좋아하는 거 묻기? What's your favorite dessert? 자, What's your favorite dessert?에 대해서 바꿔 쓸 수 있는 거 얘기해 줄 수 있죠, 여러분들? 그렇죠? What's your favorite dessert? 대신에 똑같은 질문, 뭐가 가능하냐? 그랬더니 수호가 난 단 건 다 좋대죠. 그래서 I love all kinds야. 그렇죠. All kinds of sweet things. I love all kinds of sweet things. 라고 했더니 핫산이 Some Turkish dessert. It's very sweet. 이에 대한 얘기 해주시면 되겠죠?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수호가 My mouth is watering already. 그러네요. 그렇죠? My mouth is watering. 이 watering의 ing에 대해서 그 얘기 해주시면 되겠죠? 1번이냐 2번이냐 그 얘기 해주세요. 됐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또 들어가서 그렇죠? 여기 장소는 어딘데? 핫산스 하우스. 그렇죠. 누가 놀러 갔다? 수호가 놀러 갔다. 그렇죠. 시간은 뭐 할 때쯤 됐다? 그렇죠. 해브 디너 할 때가 된 거죠. 그렇죠. 저녁 먹을 때가 됐죠. 그렇죠. 그래서 저녁 먹어서 불고기를 먹는데죠. 뭐 먹는데요? 케밥을 먹는데죠. 그렇죠. 케밥은 어느 나라 음식이에요? 코리안 푸드죠. 아메리칸 푸드? 케밥은 어디 푸드? 터키시 푸드죠. 태국입니다. 이 나라 이 만들어 먹으면 안 돼. 그다음에 왜 왜 이래? 지 맘대로 막 움직이래. 뭐가 막 사라지고 있어. 뭐야 뭐야? 헐. 야. 위두가 없나 얘는? 야.
오케이. 그래서 자, let's have dinner에 대한 얘기 좀 해줘. Let's have dinner에 대한. 할말 없어요? 딱 봤네, 야. 그 다음에, would you like하고 do you like의 차이점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세요. Would you like하고 do you like의 차이점. 좋아하는지 묻는 거고, Do you like는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묻는 거고, Would you like는 Would you like는 뭐? 권유하는 거다. 권유하는 표현이다. 그렇게 그런 것도 있고, Would like는 뭐하고 왔다 그랬어요? Do you want 하고 같은 뜻이었죠? 맞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썸에 대한 얘기 좀 해주세요. Would you like some Turkish food? 썸에 대한. 할말 없어요? 생각날 때까지 계속 물어볼 거야. 그래서 딱 봐도 돼요. 그 다음에 대박 나왔고 뜨뜨고 We have some kebab soup. Would you like some dessert? What's your food? What's your favorite dessert? 바꿔 쓸수 있는 거. What's your favorite dessert? 뭐 묻기, 좋아하는 거 묻기죠. 그 중에 좋아하는 음식이 뭔지 묻고 있죠. 그쵸?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면 또 대답하구나. 그쵸? 이렇게 질문하면 분명히 대답할 거야. 근데 이걸 네가 생각해내야지. 자, 네가 제일 좋아하는 디저트는 무엇이니 해도 되고, 무슨 디저트를 너는 좋아하니 가장 best. What dessert? 이거 뭐하고 같다고? What's your favorite dessert? 뭐하고 같다고? What dessert do you like best? 됐습니까? 근데 이렇게 하지 않고 이거랑 같은 표현하면 바로 나와야죠. What dessert do you like best?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워터링에 대한 얘기 해주세요. 1번이야, 2번이야? 아, 뭔 뜻이야, 그래. 그렇죠, 뭐뭐 하는 중이. 그러면 얘를 문법적으로 동명사라 그런다, 현재 분사라 그런다? 현재 분사라고 한다. 아, 뭐뭐 하는 중이다, 뭐뭐 하는 것이다가 아닙니다. 내 입은 벌써 침이 나오고 있는 중이야. 그래서 Are you watching soccer game again? 할때그 watching하고 똑같이 watering, 뭐뭐 하는 중이란 진행형 시제다. 그러면 이제 딱밤 세대 맞을 사람이 요거 좀 해주세요. Let's play. 맞고 싶으면 그래도 안 하면 되고 안 맞고 싶으면 빨리 해주세요. Let's have dinner에 대한 얘기 좀 해주세요. 일단 무슨 뜻이다? 같이 저녁 식사하자. 계속 같은 표현 물어볼게요. 같은 표현. What about having dinner? 아오 봐, 그 똑같으니까 딴 거. 아오 봐, 데뷔 니들 또 이렇게 하면 또 한다. 왜 우리는 안 먹는 거니? 먹자. 와이 논추는 상대방한테 하자고 같이 하자는 거니까 you 말고 같이 하자니까 우리. Why don't we have dinner? Why don't we have 이렇게 안 해도 why 우리가 나와야죠. 또 그래서 shall we have dinner? 우리 같이 저녁 먹을래? 그렇습니까? 이런 것들이 같이 하자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안 한 거 없나? 오케이. 그래서 일단 지금 현재 딱 봤는데 어? 세 대였는데 하나 죽었어. 다행이네요. 가보겠습니다. 프로스텍 네, 맨과 우먼이 대화합니다. 그래서 뭐 맨이 뭐래요? Would you like some cake? 그랬더니 워머니 No thank you, I'm full. 오케이, 좀 이따가 full의 반대말 좀 얘기해주세요. full의 반대말이 두 개가 있죠, 그쵸? 그잖아. 일단 수업시간에 얘기했잖아, 그치? full의 반대말이 두 개가 있는데 이 경우의 반대말은 뭐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쵸? 오케이, 그 다음 뭐 기억 안 나면 딱밤이고요. 그 다음에 then, 이 then 뭐로 바꿔 쓸 수 있는지 얘기했죠? 그쵸, then 뭐로 바꿔 쓸 수 있는지 얘기해주시고 then, 그러면서 man이 뭐랍니다? then How about some blueberry juice? Would you like, would you like, would you, 이 부분 뭐로 바꿔서 써도 된다. Would you like some blueberry juice? 뭐, 왜? 뭐, 둘 다 뭐 하는 거기 때문에. 권유하는 거기 때문에. 그랬더니, yes, please, thanks. 됐습니까? 그래서, woman이 먹을 음식은? 케이크 먹죠, 그쵸? woman은 케이크 먹죠? 아, 먹습니까? 왜 안 먹는데요? 배부르기 때문이죠, 그쵸? 됐습니까? 그러면 케이크 안 먹고 뭐 먹는데요? 블루베리 주스는 마신대죠. 그렇습니까? 몸에 좋다는 얘기는 또 들은 모양이죠. 그렇습니까? 자, 뭐야? 뭐야? 지방대로 왔군요. 그 다음에 아, 그러면 얘는 넘어가야죠. 그렇죠. 여기서 풀의 뜻은 배부르. 그럼 반대말 hungry. 그렇죠? 또 뭐가 있었죠? 텅빈 이란 뜻도 가르쳐줘. 텅빈 힌트는 E로 시작하는 거. 그렇죠. Empty. 오, 그렇죠? 딱밤 여전히 두 대. 텅빈 여기서는 I am empty가 아니고 I am not hungry. I'm full. 난 배가 부르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두 번째 대화로 갑니다. 워머니 뭐래요? favorite dessert. 제일 좋아하는 디저트, 뭐, 좋아하는 거 묻기네요. 그쵸. 그니까, 1번은 권하기였습니다. 그니까, would you like? 그랬고요. 2번에는 what's your favorite dessert? what's your favorite dessert? 대신 바꿔줄 수 있는 거 좀 이따 얘기해 주시고요. 그니까, 그래서 좋아하는 디저트가 뭐래요? I love all kinds of sweet things. 그니까, kind 바꿔줄 수 있는 거 전에 수업 시간 얘기했죠? 그쵸. 뭐, 많으니까 배틀 붙으면 되겠죠. 좀 이따가. 그쵸? Okay, I love all kinds of. 선생님 수업은 맨날 이렇게 할 거예요. 지난 시간에 가르쳐도 못 물어봐. 모르면 딱밤이야. 그랬더니, 워머니 뭐래요? We have some Turkish dessert. It's very sweet. 뭐 하고 있네요? 권하겠죠? 그래서 뭐래요? 그쵸? Would you? Would you like some? 했겠죠? Would you like some? 너 좀 먹고 싶니? Would you like some? 그랬더니 뭐래요? Thank you. My mouth is watering already. 됐습니까? 자, 그럼 돌아가서 여기 kind의 뜻이 뭐다? 종류죠, 그쵸? 그럼 바꿔 쓸 수 있는 게 뭐가 있었더라? 그쵸, type 있었죠. 또 group, 그렇지. 여기는 복수형이니까 types, groups. 또 에헤이, 또 에헤이. 그쵸? 다음번에 물어보면? 다음번에 물어보면? 여기까지 할 수 있죠? 그쵸? sorts. 그 다음에 뭐. genres. 장르라고 하죠. genres. 종류란 뜻의 단어들. 다음번에 물어보면 어디까지 할 수 있을래? sorts까지는 하자. 그치? 됐습니까? We have some Turkish food dessert. It's very sweet. Would you like some? Thank you. Okay. 그 다음, 계속해서, 뭐래요, many? favorite Korean food is 불고기. It's delicious. T-I-O-U-S. 그런데, 뭐래요? What's your favorite Korean food? Your favorite Korean food is?
그게 아닌데, 그치? What's your favorite Korean food? 피자. 넌 아니겠지. What's your favorite Korean food? 없습니까? 비빔밥. 와우. 거짓말 치고. What's your favorite Korean food? 와우.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여기에 팝업 퀴즈. 팝 퀴즈였나? 좋았습니까? 그래서 10초, she enjoys taking a walk in the park. 그 다음에 they usually start cleaning 또는 to clean the classroom after school. 됐습니다. 그들은 보통 뭐 한대요? 시작하고 뭐 하는 것을, 교실 청소하는 것을, 방과 후에 말이죠. 방과 후에 보통 교실 청소를 시작합니다. start는 누구처럼, 자, start 같은 성격을 가지네. 누가 있었더라? 자, 이것도 좋아하고 저것도 좋아하는 거. like랑 비슷한 뜻을 가진 love랑 반대 뜻을 가진 hate. 그 다음에 start하고 똑같은 뜻을 가진 begin. 그 다음에 계속하다 continue. 됐습니까? 알아둬야 돼요 이거. 하지만 enjoy는 ing 형태만 좋아하죠. 그럼 enjoy 같은 성격을 가진 애들 배틀 붙어보겠습니다. 준비됐습니까? 오케이. 뭐가 있죠? 기억이 안 나죠? 뭐가 있습니까? 뭐라고? finish. finish doing. 그래서 뭐뭐 하는 것을 끝마치다. finish doing. 또. 또. 또 써야 되겠죠, 그쵸? 여러분들에게 필기를 할 수 있는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그쵸? 기분 좋죠? 오케이. 어쩔 수 없어. 이번 시험에 범위가 좀 많기 때문에. 어려운 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자, 그래서 to do와 doing을 모두 의미 변화 없이 목적으로서 뭐뭐 하는 것을 시작하다, 뭐뭐 하는 것을 시작하다, 뭐뭐 하는 것을 사랑하다, 뭐뭐 하는 것을 좋아하다, 뭐뭐 싫어하다, 계속하다 이런 것도 있죠? 그래서 이건 둘 다 좋아하는 성격 좋은 애들이죠? 그래서 뭐가 있습니까? start 또? start하고 begin이죠? 또? love 또? like 또? hate 그 다음 continue 다 알죠? 그 다음에 일로 가서 일단 이건 뭐죠? ing만을 좋아하는 겁니다. doing만을 좋아하네. 뭐가 있다? enjoy하고 그 다음 뭐? finish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써놔야죠, 그쵸? 뭐뭐 하는 것을 계속하다가 뭐죠? keep이죠. keep doing. 그러니까 enjoy하고 finish하고 같은 애들입니다. doing만 좋아하는 애 써도 돼요. doing만 좋아하는 애 keep doing. keep doing. finish doing. enjoy doing. 그다음에 내가 부정하다는 안 가르쳐 줬습니다. 하지만 싫어하다도 안 가르쳐. 아 이건 알아야 돼. 꺼리다 가르쳤어. 꺼리다. 뭐뭐 하는 것을 꺼리다. 그렇죠. mind doing이라 했죠. mind doing.
deny는 나중에 하시고요. keep, finish, enjoy, mind. 그 다음에 뭐뭐 하는 것을 때려치우다. stop이죠. stop doing. stop하고 같은 말, quit doing. stop doing, quit doing. 그 다음에 뭐뭐 하는 것을 연습하다. practice doing. practice 알아둬야 되고요. 그 다음에 피하는 아직 몰라도 될 것 같고요. avoid인데 얘는 됐고. 포기하다 이거 알아야죠. 뭐뭐 하는 것을 포기하다. give up doing. 그니까 give up doing. 그 다음에 요 정도 알아두면 될 것 같네요. keep doing, finish doing, enjoy doing, deny doing, mind doing, stop doing, quit doing, practice doing, avoid doing, give up doing. 됐습니까? 이외에도 뭐 고려하다, consider 이런 것도 있는데 얘들은 그냥 봐주세요. consider doing, suggest doing, imagine doing, dislike doing, admit doing, risk doing, put up, postpone doing, admit doing 등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suggest meeting him 한 거죠, 그쵸? suggest meeting him. suggest는 아직 외우란 얘기 안 했는데요. suggest도 doing만 좋아한다는 건 suggest. 얘가 suggest란 말이에요, suggest. suggest meeting him 했어. 그래서, 그런데 뭐예요? I mind meeting him 하는 거죠. 그쵸? I mind meeting him. 그쵸? 발냄새 지독한데, 어떻게 만나겠어, 그쵸? mind meeting him. 하지만 부자라니까, consider meeting him 해보는 거죠. 얘는 아직 외우란 얘기 안 했고요. 그래서, Imagine meeting him. Imagine도 doing만 좋아합니다. 아직 얘기 안 했고요. 그래서 뭐 합니까? 만나는 연습하죠. Practice meeting him. 이건 외우라 했죠. Practice doing. 오케이, 이렇게 해서. 그래서 좀 미루다. 뭐 이건 postpone, put off였습니다. Postpone, put off. 그래서 안바양을 해서 그래서 뭐 하게 됐다. Enjoy meeting him 하게 됐죠. 그렇죠? 하지만 친구들이 봐서 뭐 deny meeting 하고 결국은 admit meeting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나는 계속하다는 continue 말고 continue는 둘 다 좋아하죠. 하지만 이건 뭡니까? 뭐뭐 하는 것을 계속하다, 계속 걷다, keep walking. 이게 뭐예요? continue도 똑같은 짓이지만 continue 말고 doing만 좋아하는 건 뭐? keep meeting him이죠. keep meeting him. keep doing만 좋아하죠. keep doing. 하지만 자꾸 부작용이 생깁니다. 그래서 risk meeting him 했지만 결국 이거 뭐였어요? 이거 포기하다. give up meeting him 하고 뭐예요? stop meeting him. quit meeting him 하죠. 그러면 우리 이제 끝내. finish meeting him 하게 되었다. 됐습니까? 네. 전번에 웃더니 이제 되게 심각하게 보네. 이거 다 외워야 돼. 말하면서 외워야 됩니다. 그니까 doing만 좋아하는 애, enjoy는 얘만 좋아하고 start는 둘 다 된다. 그니까 반대로 to do만 좋아하는 애들 있죠. to do만 좋아하는 애들, 얘들은 나중에 대표적으로 to do만 좋아하는 애 뭐가 있습니까? want to do가 있죠. 희망하다 뭐죠? hope to do죠, 그쵸? hope to do. 계획하다. plan to do죠, 그쵸? 결정하다. decide to do입니다. 어? 원하다 나왔는데 또 나온다. 그치? 원하다 want 말고 또 뭐 있더라? 방금 전에 했는데 우리. 너 뭘 원하니? would like, like는 to do와 doing 모두 가질 수 있지만 would like는 뭐만 가질 수 있다? to do만 가질 수 있다. 왜? want는 같은 뜻이기 때문에. 그니까, would you like to meet him이야? would you like meeting him이 아니고요. 넌 그를 만나보고 싶니? would you like to meet him? 그니까, 네. 그 다음에, 자, 여기로 갑니다, 이제.
감각 동사 플러스 형용사라고 하는데 참 이 이름을 누가 졌는지 몰라도 참 개떡같이 졌습니다. 자, 일단 감각 동사는 우리가 다섯 가지 감각 기관이 있죠. 다섯 가지 감각 기관 우리말로 해볼까요? 무슨 눈으로 보는 뭐 시각, 귀로 듣는 청각, 그렇죠? 그 다음에 귀로 듣는 귀로 듣는 했고 그 다음에 냄새로 맡는 무슨 각 후각, 그렇죠? 그 다음에 입으로 맛을 보는 그렇죠 미각 있죠? 또 이러네 이거. 얘만 열면 이러네 미각. 그 다음에 피부로 느끼는 촉각 이렇게 있죠. 다섯 가지 감각 기관인데 얘를 영어로 하면 일단 어때 어때 보인다 look,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떠어떠하게 들린다 어떠어떠하게 들린다 sound good. 그 다음에 어떠어떠한 냄새가 난다 smell. 그 다음에 어떠어떠한 맛이 난다 taste. 어떠어떠한 느낌이 든다 feel. 이런 애들을 보고 감각동사라고 한대요. 그러니까 여기 써있죠. look, sound, smell, taste, feel 이런 것들. 근데 얘들 뒤에는 무조건 어떤 시가 와야 되는 게 아니고요. 내용에 따라서 이거를 무조건 얘 뒤에는 무조건 어떤 시 와야 돼. 선생님 이건 어떤 시라고 자꾸 얘기하죠. 형용사가 와야 무조건 어떤 시 와야 되는 건 아닙니다. 내용에 따라서 어떤 시가 와야 될 때가 있다 이겁니다. 자, 일단 어떤 경우가 예문 읽어볼까요? 예문 첫 번째 예문 뭐? 그렇죠. chocolate toppings taste sweet. 두 번째 예문 본자 아 바우지 바우즈 바우즈네요. 바우즈 basket look delicious. 됐습니까? 한번 길어봤죠. 데이죠 데이. 만두들입니다 이거 만두들. S 안 붙었지만 만두들이에요 이거. 중국식 만두를 바오즈라고 합니다. 바오즈. 오케이. 그래서 이게 바구니가 맛있어 보이는 겁니까? 바오즈가 맛있어 보이는 겁니까? 그렇죠. 이거 얘 보고 온 거 아니고요. 얘는 뒤에서 뭐 할 뿐? 뒤에서 뭐 할 뿐? 꾸며줄 뿐. 바오즈가 맛있어 보인다 이겁니다. 이거 데이에요 데이. 얘를 데이로 바꿔서. 있습니까? 뭐 어쨌든 여기에 delicious는 무슨 뜻이고 맛있는 이란 뜻도 있고 그 다음에 맛있게 라는 단어도 있죠. 맛있게. 맛있는은 형용사죠. 어떤 맛있는. 맛있게는 부사죠. 그쵸? 어찌 맛있게. 그럼 맛있는이 delicious면 맛있게는 뭐예요 영어로? 어떤 시가 무슨 시 되고 있어? 어떤 시가? 맛있는은 어떤 시고 맛있게는 어찌 시잖아. 그럼 맛있게는 영어로 뭐겠어요? 어떤 시를 어찌 시 바꾸는 방법? 어떤 시에 뭐 붙이면? 그래서 뭐 맛있게는 뭐예요? deliciously 하면 되겠죠. deliciously 맛있는 delicious, 맛있게 deliciously. 마찬가지죠. 달콤한 sweet. sweet은 달콤하니죠. 그러면 달콤하게는 뭘까요? 당연히 뭐겠다? sweet 틀리겠죠. 그쵸? 그렇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있는 녀석들은 왜 어떤 시가 와야 되느냐. 초콜릿 토핑스 테이스트 스윗 하면 초콜릿 토핑들이 어떻다는 얘기냐. 달콤한 맛이 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달콤한 맛이 난다는 얘기는 결국 얘로 바꿔도 똑같죠. 테이스트를 뭐로 바꿔도 돼? 비동사로 바꿔도 되죠. 맞습니까? 초콜릿 토핑스 are sweet 하면 초콜릿 토핑은 어떻다? 달콤하? 다 어떤 앞에 뭐 붙어 있으면 어떤 앞에 be 동사 붙어 있으면 뭐가 됩니까? 어떻다가 되죠. 그렇죠? 마찬가지 찐바구니에 있는 바우즈가 맛있어 보이길래 내가 몇 개 사 먹어 봤어. 근데 진짜 맛있어. 그럼 얘 대신에 뭐 써도 돼? They are delicious 해도 똑같죠? 그들은 어떻더라? 그것도 어떻더라? 맛있더라. 이렇게 얘기해도 뜻이 똑같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무슨 시 와야 된다? be 플러스 어떤 시 오듯이
감각동사 플러스 무슨 시 써야 된다? 어떤 시 써야 된다? 됐습니까? 나머지 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집이 아름, 그 집이 아름다워 보인대죠? 그 집이 아름다워 보인다. The house looks beautiful. 그러면 얘 대신에 뭐 써도 돼요? The house is beautiful 하면 그 집은 어떻다? 아름답다죠. 그쵸? 마찬가지죠. This music sounds strange. Strange 어떤? 이상하니죠. 그러면 이 음악은 어떻게 들린다? 이상하게 들린다. Sounds 대신 뭐 써도 똑같은 뜻입니까? 그쵸. This music is strange. 이 음악 어때? 이상해. 이 말이죠. 그 다음에 The roses. 한번 길어봤자 day죠. 그러면 day smell good 해도 되고 뭐? day are good. 좋다. 좋은 냄새가 난다. 얘는 좋다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the lemon tastes sour. sour 어떤 신. 그러면 taste 대신에 the lemon is sour. 시다. 이래도 되죠. 그쵸? the gloves feel soft는 장갑이 어떤 느낌이 든다? 부드러운 느낌이 든다. 라는 얘기는 장갑이 어떻다? 부드럽다. 이래도 되죠. 그쵸? 그러니까 이 자리에 softly 이런 것들, 뭐, good 대신에, 뭐, well, strangely, beautifully, 이런 거 오면 안 되는 얘기.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럼 무조건 이 감각동사 뒤에는 형용사만 와야 되느냐? 이건 뭐 뜻이에요? 케이트가 뭐 한다? 맛을 본다죠, 이거는. 그쵸? 이때는 무슨 음식이 와야 되겠죠? 이 자리에 형용사가 와서는 안 되겠죠, 이때는. 테이스트의 뜻이 이 앞에 사람이 왔으니까 어떤 사람이 맛이 난다는 아니겠죠? 사람 잡아먹는 것도 아닌데. 그쵸? 그러니까 이때는 이렇게 명사가 올 수도 있다라는 거. 꼭 형용사만 오는 게 아니고. 그럼 여기서 추가적으로 설명해야 될 거는 뭐냐? 자, 우리말 해석대로 영어로 썼다가는 안 되는 표현들입니다. 영어 표현과 우리말 표현이 다른 경우 저런 멍청이가 아니랍니다. 자, 행복하게는 뭐에, 아, 행복한부터 해볼까요? 행복한, happy, 행복하게, happily, 그쵸? happy, happily죠. 그러면 그녀는 행복하게 노래한다죠? 그럼 누구는? 그녀는 어떻게? 행복하게 뭐한다? 노래한다. 그럼 그녀는 행복하게 노래한다 라는 말은 그녀가 행복한 기분이 든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어찌 노래한다는 얘기입니까? 어찌 노래한다죠? 조금 그녀는 노래한다. 그쵸? She sings. 행복하게 happily 해야 된단 말이죠. 그쵸? 어찌, 자, 해피리가 하는 역할은 그녀의 상태를, 쉬의 상태가 행복하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노래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노래한다는 겁니까? 그렇죠. 어떤 방식으로 노래한다. 하다 씨를 꾸며주려니까 무슨 씨? 어찌 씨를 써야 되죠, 이때는. 그렇죠? 하지만 그녀는 행복하게 보인대. 그렇죠? 그녀가 행복하게 보인다는 말은 누구의 상태가 어떻다? 그녀라는, 그녀가 어떻다는 이 말이죠. 그러면 그녀가 보입니다. 쉬. looks happily가 아니고 뭐다? happy다. 왜? 이 문장의 뜻이 뭐하고 거의 똑같기 때문에 she is happy 하고 같은 뜻이기 때문에.
우리말로 똑같이 행복하게 행복하게이지만 이때는 행복하게가 꾸며, 행복하게가 하는 역할이 노래한다를 꾸며주기 때문에 어찌하다죠. 이건 어찌하다 어찌시 써야 되고 얘는 어찌하다가 아니고 그녀의 상태가 어떤 상태이다. 그러니까 해필리가 하는 역할과 해피가 하는 역할을 비교해보면 해필리는 하다시를 꾸며주는 거고 여기에 해피는 누구를 설명하는 거다? 시의 상태, 명사의 상태를 설명, 명사의 상태를 설명하려면 명사 꾸며주는 건 무슨 시? 어떤 시? 어떤 것이다 해야 되겠죠. 어찌 것이 아니고 어떤 것이라 해야죠. 그렇죠? 어떤 그녀? 어떤 그녀? 행복한 그녀. 행복한이 와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습니까? 그 다음 계속해서 그녀는 행복하게 케이크를 만든대요. 그렇습니까? 끊어 읽어보면 누구는? 어떻게? 오케이. 무엇을 뭐한다? 만든다. 그럼 이 행복하게가 그녀의 상태가 행복하다는 얘기입니까? 케이크가 행복하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어찌 만든다는 얘기입니까? 어찌 만든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럼 그녀는 만듭니다. 그녀는 만듭니다. She makes 무엇을? The cake. 어떻게? 그쵸? She makes the cake happily. 그러면 그 케이크가 행복한 겁니까? 아니죠, 이게. 아닌 거죠, 이게. 하지만 그녀는 나를 행복하게 만든다. 여기도 행복하게고, 여기도 행복하게야. 그니까? 그러면 누구는? 그녀는 누구를? 나를. 어떻게? 행복하게. 뭐 한다? 만든다. 여기도 행복하게고, 여기도 행복하게죠. 그쵸? 그러면 이게 행복한 게 누가 행복하다는 얘기야? 내가 행복하다는 얘기죠. 그쵸? 그럼 그녀는 만듭니다. 똑같죠, 이 부분은. 그쵸? She makes. 누구를? me를. 해피리겠어요? 해피겠어요? 해피겠죠. 왜? I am happy야. I am happy야. 그쵸? I am happy니까. 그러니까 여기 똑같이 행복하게 행복하게지만, 여기서는 내가 행복해지는 거죠. 그래서 make a 어떤이죠 이건. 그쵸? a가 어떤 상태가 되니까. 감각동사 뒤에는 어떤 시가 와야 될 때가 있다라는 얘기고요. 아, 이형식 얘기가 나오네요. 아, 이 얘기를 설명하는 거지. 자, 이 형식이라고 보지 말고 여기에 뭔 얘기 나옵니까? 여기에 보어라는 얘기 나오죠. 보어. 그렇죠? 보어는 우리말에 보어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설명했는데 기억나십니까? 보어는 우리말에 없다 그래서 시작할 때 우리말에 보어는 없어. 그러니까 뭐가 뭐 될 때 보어라고 했었냐면 뭐가 뭐 될 때라. 그렇죠? 것이 뭐 될 거라. 것이다 되거나 또는 뭐가 어떠니 그렇죠 어떻다 될 때 이 어떤을 보고는 무슨 보어 형용사 보어 것이다 했을 때 것을 보고는 무슨 보어 명사 보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형식 문장이란 얘기는 이 형식 문장의 가장 대표적인 거 나는 행복하다 이거죠. 나는 행복하다. I am happy. 어떠니 뭐 됐으니까 어떠니 어떻다 됐으니까 뭐 들어있는 형용사 보호가 들어있는 몇 형식 문장이라고 한다? 이 형식 문장. 나는 학생이다. I am a student. 이번에 뭐가 뭐 됐습니까? 것이다 됐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student를 보고 무슨 보호라 그런다? 명사 보호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에 나는 행복하다 말고 너는 행복하다는 뭐예요? 너는 행복하다. You are happy죠. 그쵸? 근데 you are happy나 문장의 구조는 you are happy나 뭐나 you look happy나 문장의 구조는 똑같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 감각동사 be동사 뒤에 감각동사가 들어가도 몇 형식이라고 한다? 2형식 문장이라고 한대요. 됐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보호 자리에 무슨 시 써야 된다?
어떤 시 써야 된다? 뭐뭐하게, 행복하게 라고 무슨 시 써서는 안 된다? 어찌 시 써서는 안 된다. 됐습니까? 자, 비교입니다. 비교. 그래서 어떤 것처럼이죠. 이거 어떤 것처럼. 그래서 어떤 상태로 보인다가 아니고 못 같이 보일 때 어떤 것 같이 보인다 할 때는 like라는 뭘 써야 된다? like라는 뭐? 먼치사? 전치사를 사용해야 된다. 됐습니까? 그래서 어떤 것처럼 보인다, 어떤 것처럼 들린다 이런 거 할 때. 그래서 그 로봇은 개처럼 보인다죠. 그 로봇은 개처럼 보입니다. The robot looks like a dog. 하나 보여주면 되겠네요. 그쵸? 볼까요? 회사 이름이 뭐예요? 보스턴 다이나믹스죠? 부딪히고 막 이러네. 애들 막 징그럽다 막 그러네. 징그러운 거야. 그쵸? 개 몸통에 뱀 머리가 달린 것 같은지. 오케이. 그래서 this robot 아닌가요? this robot looks a dog. this robot looks like a dog 아닌가요? 개처럼 안 보이냐? 아, 아니 맞습니다. 미안합니다. 쓸데없는 거 보여줘서.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로봇은 개처럼 보인다가 뭐였더라? this robot looks like a dog. 네, 그래서 어법상 팝업 퀴즈 12쪽이 아니고 여러분들은 몇 쪽이라 그러네요. 95쪽. 95쪽의 팝업 퀴즈 난 12쪽. 아, 고생했어. 자, 문법이 3개나 있네요, 이번 과에. 이번에는 there is, there are에 대한 얘기입니다. 사실 there is, there are는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벌써 많이 했어요. 자, there is만 보고 또는 there are만 보고 무슨 얘기한다 라고 초등학교 수업할 때 얘기한 적 있죠? 그쵸? there is만 보고 알 수 있는 세 가지 사실. there is든 there are든 둘의 공통점? There is, there are의 공통점? 그쵸, 뭐뭐가 있다죠. There is와 there are의 공통점. 뭐뭐가 있다 라고 얘기하는 건 뭐뭐가 있다. 그쵸? 그 다음에 두 번째 차이점. There is는 한계가 있다는 얘기고, there are는
그렇죠. 복수 최소한 두 개 이상의 것이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there에 대한 얘기도 했습니다. there. 원래 there의 뜻은 뭔데? 원래 there의 뜻은 뭐예요? 원래 there의 뜻은 그렇죠. 거기에란 뜻이죠. 하지만 여기 there 뒤에 be 동사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there 뒤에 be 동사가 왔을 때는 아무 뜻이 없습니다. 자, 사전을 한번 찾아보면 좋겠어요. 좀. 자, there라는 단어를 찾아볼 건데요. 1번 뜻은 there is, there are, there was, there were 등이 와서 어떤 것의 존재를 나타낼 때 쓰고 이때의 there의 뜻은 절대로 거기에가 아니란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이때는 거기에가 아닙니다. 하지만 there는 무슨 뜻도 있다? 거기에 라는 뜻도 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there 뒤에 자 이거 왜 자꾸 얘기하느냐 시험 문제 중에 이런 게 나온단 말이에요. 만약에 I go there 뭐 번호를 이렇게 붙이겠죠. 1번 I go there, 그 다음에 뭐 I met her there, there was there is a car on the 이렇게 해서 여기에도 대열가 있고 여기에도 대열가 있고 여기에도 대열가 있고 여기에도 we were skating there yesterday. I like going there. 이렇게 해놓고 뭐 물어보겠어요? 몇 번이 답이에요? 이거 3번이 답이죠. 그죠? 여기 질문은 뭡니까? 뭐라고 써있겠어? 다음 중 다음 밑줄 친 there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렇죠? I go there는 뭐 뜻이야? 나는 어디에 간다? 거기에 간다죠. 그렇죠? I met her there. 나는 그녀를 거기에서 만났다죠. 그렇죠? We were skating. 우리는 스케이트 타고 있는 중이었다. 어디에서? 거기에서 어제. I like going there. 나는 좋아하는데도 뭐 하는 거 거기에 가? 것을. 근데 여기에 있는 대여만 거기에 차가 있다가 아닙니다. 여기에 대여는 해석하지 않습니다. 그냥 차가 있습니다. 이 뜻입니다. 차가 있습니다. 이 거기에 아니라 했어요. 분명히. 차가 있습니다. 어디에? 우리 집 앞에. 됐습니까? 이 대여는 그냥 지금부터 대여 뒤에 자 조건이 있으면 대여 뒤에 무슨 동사 왔을 때? 비동사 왔을 때 지금부터 뭐뭐가 있다라는 얘기를 할 거고 대여 is 뒤에는 이와 같이 단수. 만약에 there are로 바뀌었어. 그렇죠? There are 하면 최소한 two cars. 그렇죠? 또는 뭐 there are 몇 대의 차? There are some cars.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복수형이 와야 된다는 얘기. There are 뒤에는 there are 뒤에 이와 같이 복수형 명사가 와야 된다는 거. 됐습니까? 자, 그래서 there is a book on the table이란 문장이 보이네요. There is a book 끊어읽기 많이 했었습니다. There is a book 끊어읽기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누가 뭐 한다? There is a book. 누가 책이 있다죠. 어디에? 탁자 위. 됐습니까? There are different toppings는 뭐겠어요? There are different toppings. 다양한 topping들이 있다. 됐습니까? 여기는 뭐 얘는 where에 대한 대답이죠. On the table. 여기는 where에 대한 대답이 생략됐죠.
다양 그냥 누가 뭐 한 내가 주어입니다. 이 부분을 보고 뭐라 그런다? 이 부분을 보고 어 book이나 different toppings를 보고 이 문장에 뭐라 그런다? 이 문장에 주어라 그래요. 주어. 됐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단수니까 is고 여기에는 toppings와 같이 뭐니까 복수니까 are가 와야 된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there is, there are의 쓰임은 뭐뭐가 있다라는 뜻으로써 is이거나 are 주어가 자 주어가 is나 are 다음에 오는 것이 왜 특이합니까? 자, 이 문장 다시 한번 작문해 볼게요. 탁자 위에 책이 한 권 있다. 예, 예를 작문하면 누가 한 권의 책이 뭐 한다 있다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한 권의 책 있다 is 그렇죠? 책 한 권 있습니다. A book is 어디에 on the table 이렇게 해도 되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뭐뭐가 있습니다. A book is on the table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영어를 쓰는 사람들은 어떻게 표현하는 걸 더 좋아한다? There is a book 이렇게 하는 걸 더 좋아한다고. 알겠습니까? 뭐뭐가 있다라는 표현 이런 식으로 하는 걸 더 좋아한다.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there is are 다음에 뭐가 온다? 특이하게 주어가 온다. 그다음에 주어가 단수 명사이거나 셀 수 없으면 is를 쓰고 복수 명사이면 are를 쓴다. 그다음에 보통 문장 끝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예를 보고 장소나 위치를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간단하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까 이거? 자, on the table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그렇죠. where에 대한 그러니까 이 장소나 위치를 나타내는 표현이란 말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ere라는 질문 어디라는 질문 어디에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온다 이겁니다. 이 경우는 생략됐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뭐 나무 아래에 토끼 한 마리가 있대요. 어디에 나무 아래에 이거 where에 대한 대답이죠 이거? 누가 토끼 한 마리가 뭐 한다? 있다. 그러면 원래는 토끼 한 마리가 있다. A rabbit is 어디에? Under the tree 이렇게 할 걸 There is a rabbit 그러니까 여기 is가 온 이유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 토끼가 언제 있기 때문에 무슨 시제로 있기 때문에 현재 있기 때문이죠. 그렇죠? is가 온 첫 번째 이유 시제가 뭐기 때문에 현재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 몇 마리가 있기 때문에 한 마리가 있기 때문이죠.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There are many birds 뭐가 있다? 많은 새들이 있다. 어디에? in the tree 얘도 마찬가지 in the tree, under the tree 전부 다 어떤 질문에 대해 얘들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ere에 대한 대답이죠 이거 어디에 나무 아래 어디에 나무 속에 그러니까 누가 많은 새들이 원래는 많은 새들은 영어로 many birds죠 그래서 이 문장은 원래 어떻게 된다 many birds are in the tree 해도 되는데 그 표현보다는 there are many birds 이걸 좋아한다 어디에네요 어디에 자루 속에 누가 있다 설탕이 있다 설탕 세수 없으니까 어도 안 쓰죠. 그래서 설탕이 있습니다. There is sugar. 어디에? In the bag. 아. 그 다음에 묻는 문장에 대한 얘기입니다. 묻는 문장. 묻는 문장은 있니? 한단 말이에요. Is there? Are there? 하면 있니가 된단 말이에요. Is there? Are there? 하면 있니가 되고 있으면 한 개가 있으면 한 개가 있으면 Yes, there is. 여러 개가 있으면 Yes, There are 한다. 없으면 한 개가 없으면 No, there isn't. 여러 개가 없으면 No, there aren't. 로 대답한다. 그러니까 그래서 고양이가 있습니까네요, 그렇죠? Is there a cat on the sofa? 그래서 고양이가 있니? Is there a cat? 어디에? On the sofa. 있으면 Yes, there is. 없으면 No, there isn't. 좀 이따가 there is, there isn't 뒤에 생략된 말 좀 얘기해주세요. 됐습니까? 그쵸? 다 보이죠? 생략된 말? 그 다음에 이번에는 many books가 있니? 라고 묻죠. 이거 단수야 복수야? A cat은 단수였어 복수였어? 얘는 단수죠. 그러니까 여기 뭡니까? is가 왔죠 이렇게? 하지만 many books는 단수야 복수야? 복수죠. 그러니까 여기 뭐가 오고 있습니까? 그래서 많은 책이 있나요?
Are there many books? 어디에? In the room. 그럼 여기에 있다란 대답과 없다란 대답을 해주세요. 여기다가. Are there many books in the room? 오케이, 그 다음에 부정문. 부정문이란 얘기는 어떤 표현? 어떤 표현? 뭐뭐가 없다라는 표현 어떻게 하냐 이 말이죠. 그쵸? 그러니까 뭐 넣으면 된다? 난 넣으면 되는데 무슨 동사 있으니까? be 동사 있으니까 isn't, aren't 하면 되겠죠. 줄여서. 그쵸? 그래서 뭐가 한 개가 없으면 there isn't, 여러 개가 없으면 there aren't 되겠다. 됐습니까? 그래서 milk는 셀 수가 없죠. 그쵸? 그 다음에 여기에 not이 있으니까, not이 있으니까 여기 some입니까 n입니까 그 얘기 한 적 있죠. 그쵸? 그래서 우유가 없습니다. there isn't any milk. 어디에? in the bottle. 그니까 그 다음에 어떤 학생들도 없다죠. 그래서 어떤 학생들도 없습니다. there aren't any students. 여기 student 복수죠. 그러니까 여기엔 뭐가 왔습니까? aren't가 왔죠. 어디에? in the playground. 운동장에는 학생이 전혀 없습니다. 그니까 자, 그 다음 not any는 뭐로 줄였을 수 있다? no로 줄였을 수 있다. 됐습니까? 그러면 not any를 no로 줄였으면 there is no milk. 마찬가지 there are no students in the playground 할 수도 있다. there is no milk 하고 있죠. there isn't any milk는 there is no milk. not any는 시가 자꾸 이래. 어떻게 해결을 말해요. not any는 이와 같이 no로 바꿔 쓸 수 있다. 펜을 바꿔볼까? 네,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요. 좀 더 보강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표현을 해볼까요? 이런 표현을 방금 했던 걸로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얘를 영어스럽게 하면 얼마나 많은 초가 뭐하니 있니? 어디 속에? 1분 속에.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그러면 얼마나 많은 초가 일단 분은 뭐예요? 영어로 분. minute이죠. minute. 초는 second죠. 그렇죠? 그러면 얼마나 많은 초가 있습니까? 라는 표현은 영어로 어떻게 하면 되겠다? Oh, how many seconds가, 그렇죠. How many seconds가 있니? Are there. 얼마나 많은 초가 있습니까? How many seconds are there? 1분 속에. 됐습니까? How many seconds are there in a minute? 됐습니까? 그럼 1분은 몇 초예요? 60초죠? 그럼 여기에 대해서 대답하면 되겠죠. 60초가 있다. 뭐뭐가 있다. 한 개가 있어요? 여러 개가 있어요? 여러 개가 있으니까 뭐뭐가 있다. There is야, there are야. There are 60 seconds 1분 속에 in a minute. 됐습니까? 묻고 답할 수 있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뭐가 궁금했더니 얘가 궁금한 거죠, 이게. 그쵸? 그니까 얘 뭐가 됩니까? 얘 뭐로 만들고? How many로 바꾸죠, 그쵸? 오케이. 그래서 몇 초가 있니? 라고 묻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많은 초? How many seconds가? 얘가 앞으로 나가는 거죠, 그쵸? 얼마나 많은 초? How many seconds? 있니? 있니? 대화가 뭐로 바뀝니까? are there로 바뀌죠. 1분 속에 in a minute. 됐습니까? 얼마나 많은 초가 있니? 됐습니까? 그러면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도 할 수 있겠죠? 오케이. 1년은 몇 계절입니까? 사계절이죠? 그렇죠? 그럼 그걸 영어로 어떻게 부르면 될까? 계절이 뭐죠? 시즌이죠. 그렇죠? 그럼 얼마나 많은 계절이 있니? How many
seasons가 있니? 그렇죠? Are there 1년 속에 그렇죠 in a year 이렇게 보고요 How many seasons are there in a year? 그러면 몇 계절인지 다 알잖아요 그렇죠? 몇 계절입니까? 4계절이니까 4계절이 있습니다 There are 4 seasons 1년 속에 in a year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너의 반에 학생이 몇 명이니라고 물어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How many students가 있니? Are there 너의 반에 In your class 너의 반은 몇 명이냐? How many students are there in your class? 그러면 몇 명 있어요? 26명, 26명 있습니다. There are 26 students in my class. 이렇게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그냥 의문문, 있니만 한 게 아니고요.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니까지도 가르쳐 줬어요. 됐습니까? 그냥 단순하게 여기서 안 끝냈습니다. 그래서 뭐 어디에 그림 속에 몇 명의 천사가 천사 두 명이 있다 어디에 이 근처에 누가 멋진 레스토랑이 뭐하니 있니 이렇게 있네요 그 다음에 연습 문제 몇 쪽부터냐 하면은 96쪽부터죠 96쪽부터 97쪽 96 97 숙제 선생님은 13 14 그 다음 본문 3과 본문입니다 3과 수업하고 있나요? 학교에서? 본문까지는 안 들어왔죠? breakfast around the world 3과 제목은 3과 본문 제목은 뭐예요? breakfast around the world breakfast는 breakfast인데 어떤 breakfast? around the world에 있는 breakfast에 대해 얘기합니다 we are all busy죠 we are all busy하다 are가 사용된 이유를 좀 얘기해주세요 we are all busy in the morning 그 다음에 busy란 대답을 듣고 싶다 뭐라고 부를지 생각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we are all busy in the morning 우리 모두 아침에 바쁩니다 또는 뭐 in the morning이란 대답 듣고 싶다 또 뭐라고 부를지 그러니까 we are all busy in the morning 계속해서 we often skip breakfast but it is an important meal 우리가 자주 뭐 한대요 we often skip 한대죠 그렇죠 무엇을 skip 한답니까 breakfast를 but it is an important meal is는 뭐 대신 왔어요? breakfast 대신 왔죠 breakfast is an important meal 그러니까 이 문장에서 자세히 들여다볼 거는 이 often에 대해서 우리가 할 말이 좀 있죠 그쵸? often의 뜻은 뭐예요? 자주란 뜻이죠 그쵸? 그럼 얘를 보고 무슨 무슨 부사라 그랬죠 그쵸? 얘를 보고 무슨 부사라고 불렀으며 얘의 위치가 어딘지 얘기한 적 있죠? 그쵸? 그 다음에 skip. skip의 뜻은 건너뛰다의 뜻이죠? 그럼 얘 같은 뜻 얘기한 적 있죠? 그쵸? 그 다음에 it is an important meal 이란 얘기해서 여기에 it이란 대답 듣고 싶어.
그렇죠.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고 뭐라고 대답할지. 됐습니까? 이 대답, 브렉퍼스트라는 대답 듣고 싶단 말이죠. 우리가 그 다음에 아침 식사를 거르는 이유가 있죠, 그쵸? 우리가 아침 식사를 거르는 이유가 뭔지, 그쵸? 거르는 이유는, 거르는 이유가 뭔지 좀 얘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장, What do people eat? What do people eat? What do people eat? For breakfast? 라운 끊어있게 하면 이렇게 되겠죠? What do people eat? 사람들이 뭐 먹냐? What do people eat? 그 다음에 얘 주의하세요. 이거 빈칸 시험. 얘 빈칸 시험 많이 나옵니다. 빈칸. 아침 식사로서 for breakfast. 됐습니까? 여기 비워놓고 뭐 들어가냐 자꾸 물어봐요. 아침 식사로서 for breakfast. What do people eat? For breakfast. 그 다음에 얘도 비워놓고 많이 물어봐요. around도. 여기 뭐 들어가니, 여기 뭐 들어가니, 이런 식으로 문제 많이 나와요. 전 세계에서 사람들은 아침 식사를 써 먹습니까? 뭐 먹습니까? Let's find out. 뭐 하기? 뭐 하기? 같이 하자고 뭐 하기? 제안하기네요. 그쵸? 그쵸? 그럼 이거에 대해서 뭐 좀 얘기할 게 있죠, 우리. 그쵸? Let's find out. Let's find out 뒤에 생략된 말을 우리말로 생각할 줄 알아야 되죠. 우리 알아내 봅시다 이랬죠? 뭘 알아내 봅시다입니까? 전 세계의 사람들이 아침 식사로서 무엇을 먹는지를 뭐 해봅시다? 알아봅시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 뒤에 이어질 내용이 뭡니까? 한 나라가 나옵니까? 여러 나라가 나옵니까? 당연히 여러 나라가 나오겠죠? 그래서 여러 나라 사람들이 먹는 아침 식사가 어떻다라는 얘기가 나오겠어? 똑같더라? 전부 다 똑같은 거 먹습니까? 어떻더라? 나라에 따라서 먹는 음식이 어떻더라? 다르더라? 라는 얘기가 나오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빨리 빨리 왜 이렇게 공뜨냐? 이게 always in the morning. Always in the morning. We often skip breakfast, but breakfast is an important meal. What do people eat for breakfast around the world? Let's find out. 예, 그래서 일단 내가 이거 했던 것부터 해보면 여기에 일단 R가 사용되어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그렇죠, 비지가 어떤이니까. 그렇죠? 우리 모두 어떻다? 바쁘다. 언제? 아침에. 그러면 in the morning이라는 대답 듣고 싶어. 아침에. 그러니까 이게 잘 생각이 안 되면 이 문장이 뜻이 우리는 모두 이런 뜻이죠. 우리는 모두 아침에 바쁩니다. 가 영어로 하면 우리 모두 바빠요. We are all busy. 언제? In the morning. In the morning 이건 통째로 알아둬야 돼. 됐습니까? 언제? In the morning에. 근데 내가 아침에 라는 대답이 듣고 싶단 말이죠. 아침에. 그러면 얘를 뭐로 바꾸고 영어로 언제로 바꾸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이 아니고 누구는? 너희들은 하면 되겠죠? 그렇죠? 너희들은 모두 언제 바꾸니? 이거 만들란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얘 뭐로 만들어서 when으로 바꾸면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얘가 당연히 여기 있으면 안되고 이리로 가야 되겠죠? 그쵸? 그 다음에 얘는 뭐로 바꾼 다음에 you로 바꾼 다음에 물어야 되니까 어떻게 된다? When are you all busy? 하면 되겠죠? 너희들 모두는 언제 바쁘니? When are you all busy? 그럼 우리 모두는 바쁩니다. We are all busy. When에 대한 대답 언제? In the morning. 그 다음에 바꿔서 비지라는 대답 듣고 싶다. 이 대답이 듣고 싶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너희는 모두 언제
언제가 참 아니죠. 어제가 아니고 아침에 듣는 거. 그러면 이 대답이 듣고 싶으면 너희들은 모두 아침에 어떻니? 이렇게 물으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비지를 뭐로 만들어서, 그렇죠, how로 바꾸면 되겠죠? how로 바꾸면 되고, 마찬가지 무슨 동사 있으니까 be 동사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너희들은 어떻게 지내니? How are you all in the morning? 하면 되겠죠. 너희들 모두 아침에 어떻게 지내니? How are you all in the morning? 그러면 우리는 모두 바쁘다. We are all busy in the morning.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 답하기 해봤고요. 그 다음에 질문했던 건 이 often, often을 보고 뭐라 그러죠? 빈도 부사라 그러죠. 그렇죠. 빈도 부사가 들어갈 위치는 일반 동사의 앞, be 동사, 조동사의 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르지 않는다가 뭐예요? We don't skip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don't가 들어갈 자리에 often이 들어가면 되겠죠. 우리는 종종 거릅니다. 아침에. 고른 이유가 뭐죠? 그렇죠. 바빠서죠. busy. because we are busy. 그러니까 why do you skip breakfast? 이 말이죠. why do you skip breakfast? 그러니까 뭐라고 물었더니 너희들은 아침 왜 거르니라고 묻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why 너희들은 거르니? do you skip? 그렇죠? 무엇을? breakfast를. 그러니까 여기 skip이 일반 동사니까 are you 아니고 do you 해야 되겠죠. 너희들은 아침 왜 거르니? Why do you skip breakfast? 그랬더니 우리가 바쁘기 때문에 because we are busy. 맞습니다. Hey, 너희들 아침 왜 걸으니? Why do you skip breakfast? 그랬더니 우리가 바쁘기 때문에 because we are busy. 그러니까 여기다 often 뭐 넣고 싶으면 why do you often, 여기 똑같이 넣으면 돼요. Why do you often skip breakfast? 너희들은 왜 자주 끼니 아침을 거르니? 됐습니까? 묻고 답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자, 그것은 중요한 식사다 이 말이죠. eat은 뭐 대신 왔다? breakfast 대신 왔죠. 오케이, 그래서 아침은 중요한 식사입니다가 뭐였더라? Breakfast is an important meal. 하면 되겠죠. 오케이, 그러면 이 대답이 듣고 싶어. 아침 식사란 대답이 듣고 싶어. Need can be a verb meaning. Require something because it is essential. 오케이, Cortana, be quiet, please. 내가 내 비서라는데 자꾸 쓸데없이 끼어도 돼요. 오케이, 그래서 이게 궁금한 우리말로 뭐라고 물은데요? 그렇죠. 무엇은 중요한 식사입니까? 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breakfast 뭐로 바꿔서 what으로 바꾸면 되겠죠. 그렇죠. 아이고. 자, 근데 주어가 궁금한 거죠. 그러면 순서를 바꿀 필요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무엇이 중요한 식사입니까? What is an important meal? 이런 의문문을 보고 뭐가 뭐인 의문문? 주어가 의문사인 의문문이라 그래요. 뭐가 특이하다? 어순이 바뀌지 않는다. 질문과 대답의 어순이 안 바뀌면 그냥 이 자리에 뭐만 넣어주면 돼요? 대답만 넣어주면 돼요. Breakfast is an important meal. 됐습니까? 오케이. 뭐가 중요한 식사인데? What is an important meal? 아침이 중요한 식사야? Breakfast is an important meal. 이런 의문문을 보고 뭐가 뭐인 의문문이라고 그런다고? 주어가 의문문, 의문사인 의문문.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what do you eat? 아침 식사로서 for breakfast. 됐습니다. 여기에 eat이 일반 동사니까 are you eat 아니죠? do you eat이죠? what do you eat for breakfast around the world? let's find out. 우리 한번 알아내보자. 뭘 알아내보자? 사람들이, 전 세계 사람들이 아침 식사로서 뭘 먹는지. 자, find out 뒤에 생략된 말은
우리말로 부르신다면 얘를 해석해서 집어넣으면 되겠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자세히 알아보기. 그래서 제목이 뭐였더라? 그렇죠. Breakfast around the world. 전 세계 아침 식사. Breakfast around the world. 오케이. 우리 모두는 바쁩니다. We are all busy. 아침에. 그렇죠. In the morning이죠. We are all busy in the morning. 자, 그러면 여기서는 저 busy에 대한 얘기 좀 할게요. 여기에 busy의 뜻은 바쁜이죠, 그쵸? 그러면 더 바쁜은 뭐예요? 더 바쁜? busier, 가장 바쁜. 그 다음에 바쁘게 busily. 얘가 어떤 시니까 ly 붙이면 어티시 되겠죠? 너는 바빠 보인다. 너는 바쁘게 보인다. You look busily야. You look busy야. 너는 바빠 보인다는 얘기는 너는 바쁘다 하란 얘기, 바쁘다 라는 얘기하고 비슷한 얘기입니까? 다른 얘기입니까? 비슷한 얘기죠. 그러면 you look busily야. You look busy야. 그렇죠. 어떤 시 써야 되죠. 맞습니까? 네, 그 다음에 바쁜이네요. Are you busy tonight? 이러고 있죠. Are you busy tonight? 네. 그러면 이때 반대말은 뭐죠? 바쁜의 반대말은 우리말로 한가한이죠. 그렇죠? 한가한이 영어로 뭐죠? 써놔야 되겠죠. 그렇죠? Free죠, free. 그렇죠? Are you free tonight? 너 오늘 밤 한가하니? Are you busy tonight? 너 오늘 밤 바쁘니? A busy main road. A busy main road. busy가 붐비는 이란 뜻도 있고요. 이 정도 알아두면 되겠네요. 무서운 놈 저리 꺼지시고요. 네, 그 다음에 암기해야 할 시간적 표현이 있답니다. 아침에. 아침에, in the morning. 그래서, 오후에. 전에 언제 간 적이 있죠, 그쵸? 네, 아침에, 오전에, in the morning, 오후에. 내가 못하면 다 써야 돼요, 그쵸? 오후에, 뭐라고? in the afternoon이죠, 그쵸? 오후에, in the afternoon, in the morning, in the afternoon. afternoon은 명사고요. what이고요. 나는 when을 물어봤어요. 언제? in the afternoon, 오후에. 그 다음에 저녁이라는 명사는 뭐예요? 저녁 식사 말고요. 디너 말고요. 저녁이라는 명사는 뭡니까? 이를 시작하는데 이브닝이죠. 그건 무엇이고요? 언제로 바꾸고 싶어요? 저녁 때는 뭐예요? 언제? 저녁 때 영어 뭡니까? 뭐라고? 정확하게 모르면 다 써야죠. 빨리 얘기하세요. 저녁 때다 써야 되겠네요. In the evening이죠. In the morning, in the afternoon, in the evening. 전부 다 사람들이 활발하게 활동을 할수 있는 시간들이죠, 이거는. 그쵸? 그 저녁 때 수업하고 있잖아요, 그쵸? 오후에도 활동할 수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시간대는 in을 씁니다. In the morning, in the afternoon, in the evening. 밤에는 잘 알잖아. 밤에. 그쪽 안 써도 되겠네. At night. 예. 그래서 at은 좀 짧게 느껴지는 시간대를 얘기할 때 at을 씁니다. 마치 시계바늘로 이렇게 가리키는 것 같이 이렇게 짧은 시간을 표현할 때 at을 씁니다. At night. 그다음에 정오는 몇 시를 얘기하는 겁니까? Not 12시를 얘기하는 거죠. 정오에는 아마 모를 테니까 써둬야 되겠네요. 정오에 at noon이죠. at noon.
눈이 낮 12시를 얘기하면, 그러니까 after 눈이 낮 12시 이후라는 뜻이죠. After noon. 12시 이후. 그래서 정오에 and noon. 다음에 밤 12시에는요, 자정에. 밤 12시. 밤 12시에는 뭔지 혹시 아는 사람? 뭡니까? At midnight이죠. At midnight. MIDNIGHT. At midnight. At night, at noon, at midnight. 너무 짧게 느껴지는 시간대에 S입니다. 짧게 느껴지거나 사람들이 많이 활동하지 못하는 시간. At night, at noon, at midnight. 그다음에 새벽에는 뭐죠? 몇번한적 있는데 한네번 정도 한적 있는데 기억이 안 나죠, 그렇죠? 네번 해야 하고 기억이 안 나. 한 일곱 번 정도 해야 되더라고. 써야 되겠네요. At dawn, at dawn, in the morning, in the afternoon, in the evening, at night, at noon, at midnight, at dawn. 얘는 돈이라고 했습니다. 돈. 새벽에 일어나면 돈을 잘 버는 모양이죠, 뭐. At dawn. 말도 안 돼. 말도 안 되고 재미도 없네.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 in the morning 나온 김에 나머지 애들 쭉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바쁩니다. We are all busy. 오전에는 in the morning. When are you busy? In the morning. How are you in the morning? Busy. 오케이, 묻고 답하기 해봤고요. When are you all busy in the morning? How are you in the morning? We are busy. 오케이, 그래서 이게 원인이 돼서 우리 모두 오전에 아침에 바쁜 게 원인이 되어서 어떤 결과가 초래됩니까? 바쁜 것이 원인이 돼서 아침에 바쁜 게 원인이 되어서 어떤 결과가 생깁니까? 그렇죠, 아침을 거르죠. 그렇죠? 그래서란 말 여기 넣으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가 뭐죠, 영어로? 몰라요? 생각해 보시고요. 그래서 우리는 자주 거른다? We often skip. 무엇을? Breakfast. 그러나 아침 식사는 중요한 식사입니다. But it is an important meal. 그렇습니까? 얘를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and가 들어가니, but이 들어가니, 이런 것들. 그러니까. 자, 이 문장에서 선생님이 또 자세히 봐야 될건 빈도부사의 위치래요. 빈도부사 누구의 자리에 대한 얘기입니까? 누구의 자리? 누구의 자리? often의 자리죠. skip이라는 일반 동사가 사용됐으니까 일반 동사 up 됐습니까? 네,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빈도부사의 위치에 대해서. 오케이. 그래서 얼마나 자주? How often? 너는 축구하니? Do you play soccer? play가 일반 동사니까 do you 해야 되겠죠. 그럼 나는 그것을 플레이한다. I play it 일주일에 두 번, twice a week. 이거 초등학교 6학년 때 했던 거죠, 이거. 그래서 이것도 빈도 부사입니다. 이런 빈도 부사 말고 한 단어로 된 빈도 부사들은 아까 얘기했던 not 들어갈 위치에 들어간다. 그래서 일주일에 두번알 건데 every 3 days는 뭐 뜻이죠? every 3 days는 뭐 뜻인 것 같아요? 얘는 뭐뭐마다 한 번씩이란 뜻이죠? 그렇죠? 그럼 every 3 days의 뜻은 3일에 한 번씩 됐습니까? 자, twice a week란 표현도 알아두시고요. every 3 days란 표현도 알아둬야 돼. 3일마다 한 번씩. 이런 것도 빈도부사가 될수 있습니다. 지금 twice a week나 every 3 days 이런 것도 다 빈도부사이긴 합니다. 하지만 여러 단어로 돼 있으니까 제일 앞에 가거나 또는 제일 뒤에 갑니다. 이런 빈도부사들.
그래서 다른 것들은 일단 좀 놔두고요. 여기에 나는 항상 거기 간다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얘들은 지금 뭐 everyday 뭐 이런 것들이니까 빈도 부수 한 단어로 돼 있는 게 아니니까 얘들은 일단 건너뛰고 여기서부터 자 항상이 뭐죠? always죠. 그러면 나는 거기 간다부터 그냥 만들어. 난 거기 간다. I go there죠. 그럼 거기다가 always 넣으면 I always go there야. I go always there야. I always go there죠. I always go there. 그 다음에 usually 넣어도 I usually go there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자주는 뭐죠, 영어로? often, 가끔은 sometimes. 그 다음에 절대 뭐뭐 하지 않는 never. 자, 이거 거의 뭐뭐 하지 않는다 가르친 적 있는데 기억나나요? 거의 뭐뭐 하지 않는다. 자, 지금 뭐부터 수업하고 있느냐? 빈도 부사 단어 자체에 대해서 빈도가 제일 높은 거 뭐? 빈도가 제일 높은 거? always. 그 다음 빈도 높은 거? 뭐? usually. 그 다음 빈도 높은 거? often. 그 다음 빈도 높은 거? sometimes. 붙였어야죠. sometime 하면 안 됩니다. sometimes 해야 된다는 거. sometime은 언젠가는 이란 뜻입니다. sometime은 가끔씩. 자, 빈도 순서대로 알아듭니다. 빈도, 항상, always, usually, 알죠? usually, often, sometimes, somethimes. 그 다음에 절대 하지 않는 빈도는 never죠. 근데 거의 뭐뭐 하지 않는다라는 빈도 가르쳐 준 적이 있는데, 한 4번 정도 가르쳐 줬는데요. 4번 갖고 부족하죠? 거의 뭐뭐 하지 않는 이란 빈도 부사 뭐였더라? hardly였죠. hardly하고 하나 더 갖춰졌습니다. 뭐냐? hardly, not seldom 같은 말들이 거의 뭐뭐 하지 않는 이란 뜻입니다. 그러면서 hardly는 hard하고 아무 관계 없다 이 얘기도 했어요. 원래는 관계가 있는 게 정상인데 얘는 이상하게 관계가 없다 그랬습니다. hard는 뭐 단단한, 열심히, 부지런한 이런 뜻이고요. hardly는 그거하고 아무 관계 없이 거의 뭐뭐하지 않는 이란 뜻이다. hard하고 hardly 아무 관계 없다. 그러고 나서 hardly, seldom, never는 전부 다내 안에 뭐 있다? 뭐 있다? not 들어있다. 그 말은 부정적이다 했어요. sometimes는 not이 들어있진 않지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hardly, seldom, never는 부정적 의미다. 부정적이다. 일단 빈도 부사 순서대로 알아둬야 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이제 들어가는 위치를 얘기하겠습니다. 자, 그녀는 가끔씩 화를 낸다는데요. 일단 그녀가 화를 낸다부터 만드세요. 됐습니까? 그녀가 화냅니다는 뭡니까? She is angry죠, 그쵸? She is angry. 여기다가 이게 뭐죠? 영어로 때때로 sometimes. 여기다가 sometimes를 집어넣으란 말이죠. 그럼 물론 어떻게 할 수도 있냐? Sometimes she is angry 이래도 돼요. 됐습니까? 또는 she is angry sometimes 이래도 돼요. 근데 문장 중간에 넣을 때는 뭐다? She is sometimes angry. 왜? She is not angry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그녀가 때때로 화를 낸다는 뭐다? She is sometimes angry. 그다음 그들은 보통 거기에 간다는 그들은 거기에 간다부터 만드세요. 그들은 간다. They go 어디에? There. 그럼 보통이 뭐죠? 그렇죠. Usually죠, 그렇죠? 그러면 usually가 들어갈 위치는 물론 usually they go there 해도 되고 they go there usually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이건 좀잘안 하긴 하지만 이거는 많이 해요. Usually they go there 이거 합니다. 근데 문장의 중간에 넣으라면 어디 들어간다? 여기 들어간단 말입니다. They usually go there. 왜? 여기다 not 넣으면 다시 빼고 여기다 not 넣으면 뭐니까? They don't go there니까. 그렇죠? 이 자리에 don't 들어갈 자리에 usually를 씁니다. 그래서 일반 동사 앞, 비동사
G가 됐단 말입니다. 왜? is not 하니까. 됐습니까? 그 다음. 자, 이번에는 때때로 거기에 갈 수 있대요. 그녀는 때때로 거기에 갈 수 있다. 그러면 그녀는 거기에 갈 수 있다부터 만들어 봅시다. 오케이. 그녀는 간다가 아닙니다. 그녀는 갈 수 있답니다. 그녀가 갈 수 있다는 뭡니까? 그치? can go there죠. 그쵸? 여기에 조동사가 왔으니까 여기에다가 뭐 s 쓴다든지 뭐 이런 건 안 해도 되는 거 알죠? she라도 여기다가 때때로 가끔씩 sometimes를 넣란 말이죠. 그쵸? 그럼 물론 sometimes she can go there도 되고 she can go there sometimes도 되지만 문장 중간에 넣으라 그러면 어디 넣으면 되겠다. 그쵸? can 뒤에 들어가면 되겠죠. she can sometimes go there. 왜? 여기다가 난 넣으면 뭐니까 she cannot go there. 그래서 조동사 뒤란 얘기도 나오죠. 빈도부사의 위치는 be 뒤로 가는 건 be 동사 조동사 뒤 일반 동사 앞. 그래서 빈도부사의 위치를 이렇게 암기하라고 하는 선생님도 있습니다. 조비 뒤 일반 앞 이렇게 외우라고 하는 선생님도 있어요. 조동사 be 동사 뒤란 말이에요. 조동사 be 동사 뒤 일반 동사 앞. 굳이 뭐 이렇게 외울 필요 없는데 뭐 알아두는 건 상관없습니다. not 들어갈 위치라 이겁니다. not 들어갈 위치. 그 다음에 빈도를 나타내는 표현을 여러분들이 이 과에서 해야 되는데 한 번이 영어로 뭔지 압니까? 한 번. 그쵸? once죠. once. 한 번을 몰랐다면 알아두시고요. Once. 두 번은 뭐죠? 그렇죠. Twice죠. Twice. 세 번은? 그렇죠. Three. 아, 이런 것도 있는데요. 이건 잘 안 쓰고요. Three times. Three times, four times 이런 것 씁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What is an important meal? Breakfast is an important meal. 그래서 is은 breakfast 대신 왔다는 거. 자 그럼 다시 여기 뭐 들어갈지 봅시다. 자 We are all busy in the morning. 우리 모두 아침에 바빠요. 여기에 들어갈 말은 우리말로 그래서 우리는 자주 아침을 걸읍니다. 그쵸? 그래서가 뭡니까 영어로? 그래서 몰라요? 쏘죠 뭐. 그러니까 We are all busy in the morning, so we often skip breakfast. But it is an important meal. 자, so 앞에 뭐가 오고 so 뒤에 뭐가 온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어서 지금 선생님이 얘기했습니다. so 앞에는 뭐가 오고 자, so는 뭐와 뭐를 연결해준다? 원인과 결과. 그러니까 뭐뭐 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다가 원인이죠. So,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다. 라는 말은 결과죠. 그래서 so 앞에 뭐가 오고? cause가 오죠. cause. 원인이 오죠. so 뒤에 뭐가 온다? 결과가 온다. 그러니까 so 앞에 원인, so 뒤에 결과. 원인과 결과를 이어지는 뭐? so. 오케이. 그래서 이 문장을 한 문장으로 바꿔버리면 We are all busy in the morning, so we often skip breakfast.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어. 이게 지금 한 문장입니다.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이 대답 듣고 싶어. 그럼 얘뭐 만들어서 물어보면 돼? 우리는 뭐 아침에 모두 바쁘기 때문에 그래서 아침 걸읍니다.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왜 아침을 걸으니? 자,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만들면 돼? 얘뭐 만들고? 그렇죠. Why 만들면 되겠죠. Why. 그 다음에 얘는 접속사였는데 필요 없죠, 지금. 그 다음에 여기에 얘 스킵 보이죠? 그렇죠. 스킵 보이니까 스킵에서 뭐가 튀어나온대? 두 나오면 되고 상대방한테 물어야 되니까 그쵸. 그래서 why do you often skip breakfast? 라고 묻는 거죠. 너희들은 아침을 왜 종종 거르니? why do you often skip breakfast?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해요? 우리가 모두 바쁘기 때문에 because we are all busy in the morning. 그러니까 모닝에 먹는 밥이 뭐예요? 모닝에 먹는 밥 breakfast죠. 그러니까 Why do you often skip breakfast? Because we are all busy in the morning. 됐습니까? 자, so가 나온 김에 한 가지 더 얘기해 주고 싶은 게 있는데요. 자, 우리는 모두 아침에 바쁩니다. 그래서 종종 아침을 걸읍니다. 이 말은 이렇게 뜯어 고쳐도 똑같죠? 자, 우리는 모두 아침에 바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아침을 걸읍니다라는 말이나 우리는 아침에 모두 바쁘기 때문에 종종 아침을 걸읍니다랑 똑같죠? 그렇죠? 뜻은 똑같아. 그렇죠? 그러면 밑에 문장을 영어로 쓰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모두 아침에 바쁘기 때문에 그렇죠? Because we are 그렇죠? All busy in the morning. We often skip breakfast.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자, 선생님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Because는 뭘 끌고 다닌다? 원인을 끌고 다닌다. 됐습니까? So는 위치가 어떻게 된다? So 앞에 원인이 오고, So 뒤에 결과가 온다. 됐습니까? 자, so하고 because는 결국 같은 얘기를 할때쓸수 있는데 들어가는 위치가 다르다. 그렇습니까? 자, 그 다음에 학생들이 많이 틀리는 문장 하나 보여줄게요. 지금 쓰는 문장은 틀린 문장입니다. 근데 학생들이 틀리는 줄을 몰라요. 자, 왜 틀리는지, 지금 쓰는 문장은 틀렸습니다. 왜? 틀린 이유는 문법적으로 얘기하면 몇 문장을 붙였습니까? 몇 개의 문장을 붙이고 있습니까? 한 개, 두 개. 그렇죠? 마찬가지 몇 개? 한 개, 두 개를 붙이고 있죠. 정확하게는 뭐 문장만 얘기하면 이 문장과 이 문장 붙이고 있고 그다음에 이 문장과 이 문장. 뭔가 두 개를 붙일 때는 뭔가 두 개를 붙이고 싶어. 그럼 본드는 몇 군데 발라야 돼? 접속사 몇 군데 발라야 돼? 한 군데 발라야 되죠. 이거 같이. 여기 한 군데 접속사가 몇 개란 얘기입니까? 접속사 한 개죠. 접속사 한 개죠. 근데 얘는 지금 접속사가 몇 개야? 두 개라서 틀려요. 잘못된 문장이야. 근데 학생들이 왜 틀린 문장인지 모르냐면 이 문장 해석하면 해석이 되게 잘 되거든요. 해석해 보면 우리 모두 이게 뭐뭐이기 때문이니까 우리 모두 아침에 바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자주 아침을 빼먹습니다. 하나도 안 틀린 것 같단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이렇게 쓰면 절대로 안 돼요. 알겠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얘를 없애든지 아니면 반대로 얘를 없애든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위치가 다르다는 얘기도 했습니다. 알겠습니까? So는 뭐와 뭐 원인과 결과. Because는 뭘 끌고 다닌다? 원인을 끌고 다닌다. 이유를 끌고 다닌다. 바쁘기 때문에 이렇게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사람들은 뭐 먹니네, 그쵸? 사람들은 뭐 먹니? What do people eat이죠? What do people eat? 아침 식사로서 for breakfast. 전 세계에서
around the world. 전치사들 주의하라 했습니다. 전치사 문제 출제 분명하시고. 우리 한번 알아보자. Let's find out.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아침으로 무엇을 먹는지를. 됐습니까? 자, find out. 뭐 하던데? 그렇죠. 알아보다. 알아내다인데. 같은 말은 뭐가 있다? figure out과 같다. 됐습니까? 알아내다. figure out. figure out 것 같다. Let's figure out. Let's find out. 한번 알아내 봅시다. 뭘 먹는지 전 세계 사람들. 오케이, 그래서 15조부터 계속 이어서 하면 되겠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거 좀 해주세요. 여러분들, 뭐냐 하면 그 클래스 카드 앱 들어가셔서요. 요거랑 요거랑 일단 두 개. 그 다음에 이 이것도 전부 다 이제 선생님이 단어 카드가 아니고 문장 카드로 바꿔놨거든요. 이 3과 2 대화라고 써 있는 것들 암기 학습 누르면요. 네, 아이스크림 좀 드시겠어요, 할머니? 보이가 얘기했냐? 드시겠어요? 원합니까? Would you like? 약간의 아이스크림을. 지금과 네, 학습해 두세요. 네, 참, 뭘 해야 되는지 얘기 안 했는데, 꼭 해야 되는 거. 꼭 해야 되는 거는, 3과 단어 2종 세트. 얘하고 얘, 됐습니까? 완벽하게 할 수 있을 때까지, 됐습니까? 얘는 뭐 단어, 의미, 예문 세 가지가 있고요. 얘는 단어하고 의미 두 가지 있죠. 아, 저 선생님 이거 프린트 해줬죠? 그렇죠. 거기 다 모르는 거 찾아놨죠? 이따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들어갔어요.